안녕하세요. 카리포터 차항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리준입니다. 드디어 기대했던 네. GV70 같은 경우는 진짜 기대되는 모델이었어요. 그럼요. 준준형 SUV 중에 가장 럭셔리한 차. 특히 희주 씨가 또 되게 관심 많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차 가격이 드디어 오늘 나왔어요. 오늘 시승하는 날 오늘 나왔어. 주목한 가격이. 와. 지금 이 차 오늘 시승할 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델은 아니고 기본 모델이에요. 4,880만 원인데 네. 여기에서 이게 3.5 터보예요. 2.5 터보가 아니라 3.5 터보 풀옵션 모델입니다.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입니다. 4륜구동 빼고 뭐 타이어 넣고 20인치, 21인치 타이어 놓고 미쉐린 타이어 그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딱 넣으면 차값이 7,350만 원. 이 차가 지금 7,35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네,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 네. 기본 3.5 터보였을 때 7,350만 원. 7,350만 원에 네. 판매되는 차를 지금부터 시승을 할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네, 아쉬운 소식을 한번 전해야 돼요. 날씨도 추운데 오늘 지금 영하 15도더라고요 아침에. 추위의 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춥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크게는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또 코로나 2.5 단계입니다. 차 안에 공간에 1인 탑승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네. 희준 씨만 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가 없는 관계로 그래서 저만 타게 됐네요. 희준 네. 씨는 또 다음 시승 때 네. GV70을 따로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때 네. 다시 희준 씨와 또 시승을 하는 걸로 하시고 네. 오늘은 네. 저만 오늘 시승을 하면서 이번 네. 영상에는 차항국 기자님께서 네. 아주 생생하게 네. 이 차에 대한 차량 리뷰를 빌려주시겠습니다. 공개 때 봤던 이 차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설명도 했지만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지난번에 네. 제가 집에 가서 차 디자인이 한 이틀 생각이 났었어요. 아 진짜로? 네. 실내 한번... 디자인이 네. 처음 봤었을 때 그 디자인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야. 네. 생각이 나고 꿈에 나오고 막. 네네네네 맞았어. 꿈에도 나. 네. 네. 사실 너무 멋있는 디자인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제대로 설명을 못했을까? 느낌을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네. 다음번에 지금부터 한번 다음번에 제대로 해야지 싶었는데 네. 오늘 참 아쉽게 됐었네요. 네. 지금 한번 볼게요. 이 그릴이 크레스트 네. 그릴이라고 네. 해서 그 제네시스의 고유의 날개 형상을 디자인했어요. 네. 준조동은 쿼드램프, 네. 쿼드램프 준조동 디자인이 들어갔죠. 그리고 스포츠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 인테이크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크게 뚫려 있진 않아요. 아, 네, 네 작게 뚫려 있는 에어 인테이크긴 한데 스포츠 모델 동시에 놓고 보면 네. 아, 스포츠 모델 이쁘기도 하겠지만 기본 모델이라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그 후면부도 스포츠 모델은 이렇게 큰 동그란 네. 형태의 그렇죠. 배기구가 엄청 동그랗죠. 완전 동그랗죠. 네. 동그란 형태의 배기구가 네. 있었다면. 지금 약간 세로 형태로 라운드지게 각이진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엉덩이가 네. 굵직한 엉덩이 둥글둥글한 엉덩이 테일램프 라인이 두껍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두 개의 위치를 좀 더 가까이 붙여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엠블럼이 글자가 되게 이게 얇아. 맞아요. 되게 얇아요. 얇아서 이게 멀리서 보면 이 각인이 속에 차체에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디테일이 일단 살아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예쁘다. 실내 한번 보시죠. 네. 사이드 시트 타실까요? 같이 타면 안 된대. 실내 두 명이 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또 방침이. 보고 저는 안 탔습니다. 네. 지난번에 봤던 그 네. 투톤의 그 느낌과 조금 다르네요. 이 실내의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화이트와 블랙이 같이 동시에 적용되니까 좀 다른 듯한 그런 디테일이 느껴지긴 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화려하고 비행기의 날개 디자인으로 된 그런 윙 디자인 그리고 한국의 여백. 이제 희준 씨가 한복 모델이잖아요. 네, 지금 또 뭐 도쿄 올림픽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도쿄 행사가 네. 또 1월에 네.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GV70을 시승할 때 한복을 입고 타는 거 어때요? 아 너무 부끄러운데요. 한국의 여백의 미를 강조한 실내 디자인이잖아요. 한국의 여백의 미. 여백의 미를 강조한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 모델이 어떻게 어울려서 운전을 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 해보시죠 한번. 아 너무 간 거 아닌가? 그죠?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아무튼 너무나 궁금했던 네. 가격이며 모든 네. 게 다 오늘 다 공개가 된 네. 날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차의 기능이 애프터 네, 플로우라고 기능이라고 시동을 끄면 30분 네. 동안 팬을 돌려서 에어컨이나 히터에 있는 그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조하게 운전자가 없어도 탑승한 차가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히터를 또 건조기를 돌려서 안에 배어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꿉꿉한 냄새가 났잖아. 근데 이거는 그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 있죠. 생각도 못했던 기능. 완전 미래형 자동차죠. 네. 그리고 또 고성능 향균 필터. 네네. 실내 정화 클리닝도 그 적용이 되었다고. 네네네.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네. 네, 맞아요. 기존보다도 더 강화된 뭐 미세먼지와 세균을 그대로 정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해요. 뭐 10분 동안 10분 정도면 99.99%의 환경 기능, 실내를 정화해주는. 미세먼지를 또. 그렇죠. 잡아주는. 네, 미세먼지를 확 잡아주는 아주 청결하게 탈 수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실내도 고급스럽고 아담하고 컴팩트한데 실내 공기뿐만 아니라 타성자까지 청결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그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기술에서는 가장 최첨단이지 않을까. 그렇죠. 전기차도 나오겠지만 또 완전 자율주행 기능도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 완전 자율주행. 네, 완전 자율주행.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자율주행이잖아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내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시내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고속도로에서는 완전히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쉽게도 이 시술은 못 가지만 저 혼자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와인딩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차의 한계점까지 만들고 싶지만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도로가 얼어 매우 미끄럽겠으니 안전운전에 주행감 자체는 아주 힘이 넘쳐요. 빵빵 튕기 나가는 느낌. 이전에 G70을 탔을 때보다는 조금 발진력, 가속감은 조금 부족한 느낌. 어쩔 수가 없죠. 차 자체가 G70보다는 GV70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타륜구동 자체가 이 코드링에서도 차체를 아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올려봤지만 그래도 차체 자체가 받쳐주는 느낌, 그리고 안정감 있는 주행을 보조해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약간 피칭이 살짝, 앞뒤 피칭이 살짝 있는 느낌이 있어요. 무게 자체가, 이 서스 자체가 약간 말랑한 느낌.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느낌 자체가 몸으로 느껴지는 정도. 단단해지면서 일체형 서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세미 일체 체형 서스 같은 느낌으로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바닥에 붙어서 가는 느낌. 제가 생각하기에 차의 단점이라 그러면 처음에 탑승했을 때 시트 포지션 자체가 약간 높은 느낌? 약간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코너링 좋고, 와, 이 뭐 끌림 자체가 아예 없어. 오우, 잘 받쳐준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이전보다는 좀 더 눈에 좀 시인성이 더 좋게끔, 그리고 좀 더 확장되고 글자를 좀 더 집어넣어놔서 시계까지 나와. 시계도 나오네. 도착 예정 시간과 이런 내비게이션 측정했을 경우에 직진이라는, 예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내비게이션 설정만, 아이콘만 설정만, 화살표만 되어 있었다 그러면 간단한 내비 화면이랑 한글로 직진 우회전이라는 표시까지 해줘요. 가상 배기음은 기존에 뭐 G70하고 거의 흡사한 느낌. 독특한 배기음이 아니라 자연 흡기 엔진 같은 그런 배기음을 만들어냈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나? 라는 싶을 정도로 사실적인 느낌입니다. 살짝 미끄러운 감이 있는데 이 차의 네 발이 잡아줍니다. 잘 만들었어요. 380마력, 54토크의 힘을 내는 차량입니다. 발진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했을 경우에 반응 자체가 아주 빨라요. 가속 페달의 반응, 응답력이 아주 반응이 빠릅니다. 보통 이 속도에서 다시 중간에 다시 가속을 하게 되면 반응이 느리거든요. 한 템포 쉬는 느낌 전혀 없어. 바로 반응이 옵니다. 바로 튀어나가요. 준준형 크기의 SUV이지만 럭셔리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달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실내 디자인 자체가 뭐 여백의 미를 강조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면서도 들뜨는 느낌이 없어요. 차분하게 안착시켜주는 인테리어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비는 3.5,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8.6이고요. 2.5 토보는 10.7, 디젤은 13.6을 기록을 했네요. 스티어링은 도톰한 느낌의 G70, GV80 똑같아요. 깊이 파여있는 달걀 형태의 디자인으로 그립감이 좋습니다. 쫙 밀착 되는 듯한. 이 정도의 감성이면 뭐 동급 수입차와 충분히 경쟁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 경쟁 모델은 마칸과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더 싼 감은 있지만 X3나 GLC와 경쟁을 하기에는 충분한 GV70이 되지 않을까. 달리는 맛이 있습니다. 아주 쫀득쫀득하면서도 발진력이 아주 좋아요. 노말 모드에서도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허리 시트를 좁혀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조용하게 타고 싶다 그럴 때는 에코 모드나 노말 모드로 타시면 돼요. 초보자가 타기에는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 스포츠 모드에서 초보자가 타기에는 에코 모드나 노말 모드를 권하고 싶어요. 스포츠 모드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운전에 스킬이 쌓인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 괜찮을 것 같고, 초보자가 스포츠 모드를 하더라도 두 손으로만 운전하면 어지간해서는 자세 제어 시스템이나 사륜구동 시스템,
모든 안전 사양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반응이 빨라서 긴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퍼포먼스 있게 잘 달려주는 GV750입니다. 희주시를 못 태워서 정말 아쉽네요. 코로나가 빨리 잠식이 돼야 안타깝습니다. 이 차에 또 적용된 기능이 벤츠 같은 경우에 앞 노면을 스캔을 해서 서스펜션이 미리 반응을 하는 기능이 있죠. 이 차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전방의 카메라가 노면을 미리 감지를 하고 읽어서 지나가기 전에 대비하는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지를 해서 편안한 주행, 좀 더 포근한 주행을 도와주는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요. 많이 똑똑해진 럭셔리 준준형 SUV GV750입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면 차선 변경을 해준다 그러는데, 자, 오, 변경해주네? 변경해주네요. 저항이 느껴졌어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처럼 절도 있게 한 느낌은 아니지만 차선 변경 자체는 해줍니다. 양쪽 차선에 차가 없으면 해줘요. 한번 해볼까? 오, 봐봐. 오, 차선 변경해줘요. 근데 핸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서서히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해주는 느낌. 잠깐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 그러면 컴팩트 SUV를 구매층에 보면 주로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타고 내리기에 편하고 세단보다는 치아가 높기 때문에 운전이 편안해서 여성들의 고객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운전하기에도 알맞은 컴팩트한 SUV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기량이 깡패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팔릴만한 트립이라 그러면 이 3.5 터보가 아니라 2.5 터보가 가장 많이 팔릴 것 같아요. 6천만 원대 카리포트 창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진력! 오, 이 액티브 사운드 이거죠. 이거 달리는 느낌이 이겁니다. 와우.